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이 올림픽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발표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크렘린궁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스포츠 전문 방송인 마트치 TV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있었던 러시아 쇼트트랙 팀 회의에서 빅토르 안, 안현수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는 발표를 듣고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안 선수가 IOC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빅토르 안 외에도 바이애슬론의 안톤 쉬플린 등 러시아 선수 다수가 출전 불허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평창행이 좌절됐습니다. 이에 반발하면서 일각에선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크렘린궁은 러시아의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IOC와 실무단 협상을 통해 이번 주말까지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IOC가 작성한 러시아 선수 명단은 도핑 이력을 검토한 것으로 확실하다며 특정 선수가 명단에 없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